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16일 어제 오클랜드에서 12개국의 무역 장관들이 모여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태평양 11개국의 무역 협정입니다. 이번에 영국은 공식적으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서명국이 됐습니다. 영국의 가입은 원래 그룹에 속하지 않은 국가가 가입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기존 11개 회원국은 5억 명 이상의 인구를 포함하고 2021년에는 전 세계 GDP의 12%를 차지했습니다. 크리스 힙키스 총리는 영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한 것은 600억 달러에 달하는 협정으로 우리 수출업자에게 상당한 혜택과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당이 곧 다가올 선거 시즌을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 힙키스 총리는 선거 90일을 앞두고 노동당의 새로운 슬로건 In it for you, 당신을 위하여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완전한 임기를 요청할 것이라며 힘든 시기에 키위는 안정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민당 대표인 크리스토퍼 록스는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전국 투어를 진행하면서 Get New Zealand Back on Track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녹색당은 The Time is Now,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라는 제목의 캠페인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캠페인 슬로건은 수천 장의 전단지, 광고판 및 기타 선거 연도 장식물에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엑스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와 국민당의 마크 미첼은 데이터가 범죄가 계속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 후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목요일 발표된 경찰 수치에 따르면 5월 말까지 6개월 동안 미해결로 남아있는 99건을 포함해 최소 388건의 램레이드 사건이 있었으며 하루 평균 2건 이상입니다. 경찰은 6개월 동안 램레이드 사건으로 208건의 기소가 있었고 86건이 경찰 청소년국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엑스당의 시모어 대표는 정부가 램레이드를 단속하겠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금요일 뉴스허브에 말했습니다. 국민당의 경찰 대변인 마크 미첼도 정부가 범죄에 면약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미첼은 노동당이 범죄의 물결을 일으켰으며 그들이 취한 유일한 조치는 수감자 수를 줄이는 것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생활비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 3명 중 1명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리서치 뉴질랜드는 조사 응답자의 32%가 비용 문제로 지난 3개월 동안 불편함을 느꼈을 때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이번 달에도 응답자 33%가 마찬가지라며 이 추세는 이번 달에도 계속됐습니다. 리서치 뉴질랜드의 연구원은 겨울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가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7월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는 3월의 30%와 비교해 33%는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었으며 응답자 32%는 각각 교통비, 전력, 수도, 인터넷과 같은 필수 비용과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월의 24%와 비교해 29%는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을 지불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3월의 23%와 비교해 26%는 음식과 식료품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없이 지냈습니다. 리서치 뉴질랜드는 18세에서 34세 응답자들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더욱 생활비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식료품들이 해외에서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식료품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OECD에서 가장 높은 식품 가격으로는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만든 식품이 종종 해외보다 뉴질랜드에서 더 비싼 이유 중 하나로 뉴질랜드에서는 식품 가격에 붙는 15%의 GST를 꼽고 있습니다. 멕시코,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등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식품 가격을 올리는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일부 식품 품목에 할인된 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 외 호주, 영국, 미국과 같은 국가에 비해 작은 시장의 뉴질랜드는 상품 생산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많은 슈퍼마켓 체인이 경쟁하는 영국과 달리 뉴질랜드는 단지 두 대형 슈퍼마켓이 지배하고 있어 뉴질랜드에서 만든 식품이 종종 해외보다 더 비쌀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이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0원 65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8원 75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2원 55전입니다.